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전류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전에 이제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폰으로 좀 대충 찍은 영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용을 조금 보강해가지고, 좀 다시, 좀 찍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류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뒤에도 설명했지만 이제 뭐 전자의 흐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게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도 전류, 그다음에 대류 전류, 그다음에 이제 저 변이 전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전도 전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도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전류가 되겠고, 대류 전류라는 거는 이제 실제로 뭐그 형광등 같은 거, 뭐 이제 이런 거겠죠. 이제 실제로 이제 전자가 방출되는 거. 그다음에 변이 전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콘덴서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콘덴서 또는 이제 안테나. 전류가 직접 흐르는 게 아니고 이제 전류가 이제 충전됐다가 방전됐다가 충전됐다가 방전됐다가 이제 전자가 직접 흐르는 게 아니고 이제 충전 방전 충전 방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흐르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전도 전류, 대류 전류, 변이 전류 요세 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사회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기계들은 이제 전류의 흐름이 있다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기본적인 이제 전자기하 규칙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부품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부품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로봇도 만들어지고 우리 휴대폰 컴퓨터도 만들어지고 이제 이렇게 된다 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래 이 내용은 이제 이 책에 이제 좀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책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제 영상에서 폰으로 이제 찍던 그 시절에 이제 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이제 영상을 좀 만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개인적으로는 좀 상당히 좀 좋은 책이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류의 정의 이제 요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전류의 정의는 이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과한 전하량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이제 단위 시간당 이제 단위 면적을 통과한 이제 전하량. 전하량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 전자겠죠, 전자. 우리가 이제 뭐 뒤에도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원자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원자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자가 이제 원자를 떠나가지고 이제 자유전자가 되면은 이제 자유롭게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우리가 아는 이제 전도 전류의 어떤 개념이 된다.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전류는 이게 이제 전기 에너지의 이제 전달, 전기 에너지가 이제 전달 이제 되는 걸로 이제 좀 봐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게 이제 전류가 이제 이게 이제 전류 전자의 흐름이다. 이게 물론 이제 전자의 흐름에 의해 가지고 전류가 만들어지는 건 맞지만 이제 이게 100% 이제 완전히 일치한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 전류, 대류 전류, 그다음에 이제 뭐 변이 전류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냐면은 이게 전자의 흐름이라는 걸 이제 몰랐을 때는
그냥 이제 전류가 이제 그냥 플러스에서 이제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흐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 액추얼 일렉트로 플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그 이제 전자가 실제로는 이제 흐르는 거더라. 이제 걔는 음의 이제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더라.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그 과학자들이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는 걸 정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전자가 발견되고 전자의 흐름이 어떤 전류를 만들어낸다는 걸 이제 아는 시점에서는, 이제 그 요걸 이제 또 바꾸기가 이제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어떤 전류의 흐름을 만드는 거는 이제 그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름으로써 이제 생긴다. 뭐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일단 이제 우리가 이 전류라는 거는 이제 이 전기 에너지의 이제 전달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게 움직이는 이제 그 속도와 유사한 개념이다. 그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전기에서는 이게 이제 전류고, 어떤 우리 이제 기계적인 시스템에서는 이게 이제 속도에 좀 비유되는 게 아닌가,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뭔가 그 대응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류라는 것은 이게 그 어떤 이제 전자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국한해서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이제 에너지의 흐름이다. 뭐의 흐름? 그러니까 이 전기 에너지가 이제 전달되는 게 전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걸 매개하는 게 그것이 전자다.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파동이 이렇게 이제 파동이 전달될 때 보면은, 이게 이제 물이다. 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파동의 에너지는 이렇게 전달되지만은 물 분자 자체는 이동을 안 하는 거죠, 이제. 그게 마찬가지로 이제 전자가 직접 흘러가지고 전류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 전기 에너지를 전자를 매개로 해가지고 이제 전달시킨다. 뭐 이런 이제 개념으로 좀 이해를 이제 해야 우리가 이제 그세 가지 전류가 있는 이유를 조금 더 이제 좀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는 이제 전기 에너지의 전달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매개하는 게 이제 전자다. 그래서 전류가 이제 그 매개하는 형태가 달라짐으로 해가지고 전도전류, 그 다음에 대류전류, 변이전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전기는 이제 상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기계적인 시스템은 우리가 직접 느끼고 그 다음에 볼수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매칭을 시키면 좀 이해가 쉽죠. 그래서 이제 그 일단 뭐 예를 들어 질량은 이제 이게 인덕터,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은 이제 뭐이 콘덴서, 이제 이렇게 매칭시키고, 그 다음에 전류는 아그 이제 속도, 질량을 가진 물체가 이제 속도를 이제 할때 요게 이제 전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매칭을 시키고 우리가 이제 좀 보면은 좋다는 게, 근데 요거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뭐몇 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좀그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 전도전류입니다. 전도전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잘 아는 이제 잘 아는 이제 그 전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도 전류는 이게 이제 전자의 이동,
전자 이동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전류는 이제 전류는 이게 빛의 속력으로 속도로 저 그다음 이제 전기 에너지를 이제 전달하는데, 이 전자는 이제 그빈 전공을 이제 전공에 이렇게 이제 채워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제 이 전공이 비면 전자가 이제 자유전자에 가지고 채워지고, 그 다음에 빈 전공을 그 다음 전자가 채워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류가 이제 흐르기 때문에, 전류는 빛의 속력이지만은, 그러니까 전류는 이제 빛의 속력. 속도로 가지만은 전자는 이제 빛의 이제 저기 그 속도가 이제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그 전류는 전기 에너지를 이제 전자를 매개로 이제 그 전기 에너지를 이제 전달하는 게 전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자의 어떤 이제 흐름은 이제 요런 어떤 비는 전공을 어떤 채우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전류를 이제 흐르게 하는 매개체다. 매개체.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전자는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전공은 이제 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제 이동한다. 요게 우리가 이제 그 이제 관습적인 이제 전류의 방향이라는 얘기죠.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이제 전류의 방향이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른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전자가 발견되니까, 아,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흐름으로 해서 전류가 발생하더라. 근데 이제 전자의 어떤 흐름으로 다시 모든 걸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뭐 완성되어 있는 어떤 과학의 법칙들을 다 바꿔야 되니까 이제 그럴 수는 없었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전류라는 것은 이제 전자의 흐름이 뒤늦게 발견됐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냥 그 전공의 흐름으로 전류를 이제 규정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는 이제 그 비는 전공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전류라는 것은 이제 전압이 걸리면은 이제 전자의 흐름이 발생하는데, 자유전자가 돼가지고 전자의 흐름이 발생하는데, 그때 이제 원자의 비는 거기에 이제 그걸 체험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전류가 이제 흐름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대류 전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CCFL, 그 다음에 뭐 EFL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옛날에 이제 우리 그 LCD TV에 이제 썼던 그 이제 백라이트 전원, 백라이트 전원. 백라이트 이제 그 이제 저기 이제 발광 이제 그 소스지, 소스. 그래서 이제 CCFL이라는 게 있고, 이제 그 EFL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다 이제 이게 이제 저 LED로 다 바뀌었죠, 이제. LED로 다 이제 그 이제 변경이 됐는데, 옛날에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2010년까지, 그러니까 LED TV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CCFL, EFL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젓가락 굵기에 이제 이제 아주 가는 이제 형광등이죠. 쉽게 말해서 형광등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대류 전류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죠. 우리 이제 또 대류 뭐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뭐 이제 과학책에 보면 이제 음극선 뭐 이런 게 이제 그 이제 대류 전류라고 이제 그게 그런 거고, 대류 전류는 이제 이게 전자가 직접 흐르는 거죠, 이제 전자가 아까는 이제 그 전도 전류는 이제 전자가 흐르지만 이제 전공을 채우면서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건데, 대류 전류는 이제 전자가 이제 직접 이제 흐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충돌 하면서 이제 또 이제 이게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러니까 전자가 이제 직접 흐르는 거, 이제 이런 걸 이제 대류전류라고 이제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자가 직접 흐르니까 그 내부에 있던 이제 어떤 불순물하고 이제 충돌을 하면서 이제 요 자외선이 나오고, 자외선이 이제 여기 보면 형광물질에 이제 그 발리면서 이제 이 가시광선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백색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이제 형광등이 나온다. 이제 EFL은 이제 전자가 그 전극에서 직접 방출되는 건 아닌데, 이제 고전압을 걸리다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캡 성분이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겠죠. 이제 캡 성분이 존재를 하는데, 이제 전자를 충전했다가 방전했다 충전했다 방전했다 하면서 이제 요 안에서 이제 그 이제 전자의 흐름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전자들끼리 충돌해 가지고 또 자외선이 나오고, 그다음에 자외선이 또 이제 형광물질에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가시광선이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대류전류는 이제 우리가 음극성감,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번개도 결국에는 이제 어떤 대류전류의 하는 형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자들이 직접 이렇게 이제 흘러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음극성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형광램프, 이런 게 이제 대류전류의 어떤 대표적인 거고, 전자가 직접 이제 흘러가는 거다. 그래, 흘러가가지고 이제 충돌을 하면서 빛을 내는 게 형광등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이전류. 이제 변이전류는 변이전류는 이제 가장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콘덴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선을 통해서 이제 요거는 도선이 도선을 통해서 이제 흐르는 전류는 이제 그뭐 전공과 결합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고, 이제 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유전체가 있고, 그 유전체는 이제 절연물이죠. 절연물. 그 절연물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전자가 이제 직접 이제 이 흐르지는 못하는 거죠. 이제 아까 이제 저기 대류전류나 전도전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가 이제 그 이제 직접 흐를 수가 있는 거죠. 흐를 수가 있는데, 변이전류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전자가 직접 이제 그 유전체를 절연물질을 통과를 못하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플러스로 이제 충전 하면은 반대쪽은 이제 마이너스 이제 전자가 이제 이렇게 충전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극성이 바뀌어버리면은 이제 또 이제 마이너스 전자가 위쪽에 충전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대쪽은 또 플러스 전자. 그러니까 이제 한쪽을 내가 플러스로 충전하면은 반대쪽은 당연하게 이제 마이너스가 충전되겠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게그 이제 변이전류의 어떤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제 그 AC 이제 교류일 때만 이제 이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직류일 때는 해당이 안 되겠죠. 직류일 때는 이제 물론 플러스로 충전하고 이제 여기 이제 플러스면 마이너스 충전 상태로 그대로 있겠지만은, 이제 이게 직류면은 이제 에너지 전달은 없는 거죠. 이제 그냥 충전 상태로만 유지를 하고, 이제 충전 상태만 유지를 하고 이제 그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그림도 보면은 이제 이걸 좀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AC로 이제 이게 교체를 해야 사실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변이전류는 이제 이게 무조건 이제 AC에만 해당.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보면은 그 이제 이게 전류가 이제 전기 에너지를 이제 한다고 이제 규정을 했기 때문에, DC를 걸어 가지고 충전 상태만 유지하면 에너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AC로 해 가지고 이제 뭔가 극성이 바뀌면서 이제 그런 AC의 어떤 이제 그런 게 전달이 돼야 사실은 이제
전류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좀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변이 전류의 또한 가지 형태는 안테나죠. 그러니까 이 콘덴서를 이제 이렇게 이제 붙어있던 게 콘덴서인데 얘를 이렇게 펴면은 그게 이제 안테나가 된다. 결국에는 이제 안테나도 결국은 이제 콘덴서의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원리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전자파 이제 방사할 때도 보면은 이제 이런 그 어떤 이제 이 끄김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전류의 흐름이 일부 이제 방사돼가지고 이제 전자파를 발생하고 이제 나머지는 도선으로 흐른다.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그 변이 전류의 어떤 그런 형태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류의 정의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뭐그 전자기학 책에 이제 이렇게 뭐 나와 있는 건데 이제 요 사이트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전류가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대류 전류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변이 전류도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된다. 그래서 우리 사실 뭐 우리 실무 엔지니어들이 이제 이런 어떤 뭐 이런 공식을 우리가 사실은 뭐 이제 뭐 외울 필요는 사실 뭐 필요한 경우는 또 있겠지만은 사실 이 공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때 이제 이런 어떤 그 이제 실무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개념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전류에 보면 이 앙페르 법칙 있는데 보면 이제 그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이제 자기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질량이라는 이제 이 물체가 이제 바퀴를 달고 이렇게 이동할 때 이게 어떤 이제 속도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이게 이제 움직이면은 이게 결국 관성이라는 게 생겨요. 관성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관성이라는 게 생기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 걸 내가 멈췄을 때또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지해 있는 걸 내가 밀려고 할때 이제 서로 이제 어떤 반작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반작용 반작용을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이 관성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이좀 자기장과 좀 매칭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보면은 이게 속도고 요거는 이제 저기 속도 전류는 속도하고 이제 그 뭔가 이제 매칭을 시키면은 자기장은 이제 관성하고 이제 좀 매칭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용하는 게 이제 DC 컨버터죠. 이제 V는 L에 DT분의 DI 해가지고 이제 이제 어떤 스위칭을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이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스위칭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오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인덕터에 이제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축적을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요 질량을 밀면은 이제 축적이 되겠죠. 그다음에 걔를 멈췄을 때또 이제 그 앞으로 갈리는 힘이 있는 거죠. 걔를 요렇게 이제 2차적으로 넘기면은 이제 전력 전달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그이 전류는 이제 속도고 그다음에 자기장이라는 것은 어떤 관성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덕터로 보면은 인덕터에는 이제 이게 이제 전류적 이제 관성이 있다 하는 게 요걸 우리가 이제 역기전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이제 모터나 이런 걸 이제 돌릴 때 보면은 이제 내가 이제 뭔가 주면은 자기장을 이제 그 많이 주면은 그 많이 주는 자기장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전류가 흐르고 그다음에 내가 또 자기장을 줄이면은 이제 그 줄이지 말라고 또 이제 흐르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 자기장이라는 어떤 움직임하고 어떤 관성이라는 움직임하고 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번개도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뭐 대류, 전류.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오늘 뭐 이 이제 본 거는 이제 이 전도 전류.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전도 전류는 이제 우리가 도선에 흐르는 어떤 그 전류로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잘 이해하는 그런 전류 개념이고, 그다음에 대류 전류는 이제 형광등, 실제 전자가 이제 방출되는 이제 음극선과 뭐 이런 거 이제. 그다음에 변위 전류는 이제 콘덴스나 안테나. 이제 그 요거는 이제 AC에만 이제 해당되는 거다. 뭐 요렇게 우리가 이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일단은 이제 이 전류는 이제 그 이제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자를 이제 매개로 전달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전류와 이제 전자가 이제 그 이제 같은 게 아니다. 약간 좀 이제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전류를 매개하는 게 이제 전자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전자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전도 전류, 대류 전류, 변위 전류 이렇게 이제 세 개로 이제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전에 폰으로 찍었던 영상을 새로 좀 다시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폰으로 이제 찍었던 영상 중에서도 조금 그좀 다시 좀 자료를 만들어서 찍어야 되겠다 싶은 거는 제가 좀 찾아서 다시 좀 찍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